문재인 정부는 보육과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왔습니다. 출범부터 1년인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6살 아이들이 야외 활동에 나섭니다. 무침 만들 사람. 좋아요. 아이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최경화 씨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숲유치원에 보내서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 때보다도 더 많은 추가적으로 체험이나 견학 같은 게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면에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국공립 유치원은 86개가 신설됐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73곳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이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13%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22년까지 40%까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희가 매년 450개소 이상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 대비 3배를 확충하는 것인데. 여기에 학교와 마을에서 초등생 1, 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33만 명 수준의 돌봄 수용 인원을 53만 명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돌봄과 보육 외에 사회 보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9월부터 오릅니다. 현행 월 20만 9천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화라도 볼수 있고 또뭐 약국이라도 더갈수 있는 거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아직 부족한 수준의 연금이지만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금액이 뭐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5만 원도 준다는 것도 감사하고 단계적으로 그 계속 현실화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대되는 바가 크죠. KTV 박전영입니다.